그러면서 또 배치가 나쁘지 않습니다. 빨간불 비껴치기. 아, 뒤돌려치기. 아, 뒤돌려치기. 네. 네. 아, 성공. 아, 좋습니다. 애들의 펜스. 자, 11대5로 앞서갑니다. 어, 5대2로 뒤져 있다가 지금 6연속 득점 이후에 이제 계속 득점을 하면서 점수차를 벌려놓고 있습니다. 지금 다음 배치가 조금 난이도가 높습니다. 대전이 지금 어려워요. 원뱅크도 좀 쉽지 않은데요. 비껴치기. 대전 형태로 보내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 대전 형태로요? 네. 장쿠션을 안 태우고 갈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 쳐야지만 길게 뽑으면서 키스를 뺄 수 있거든요. 아, 잘 쳤습니다. 아... 어, 애들의 패스가 지금 약간 흐름을 탄 느낌인데요. 네. 당 좀 낮춰서. 네. 그러니까 장쿠션을 이용해서 옆돌리기 대회전으로 가면 키스 타이밍을 잡아내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네. 그래서 앞돌리기 대회전 형태로 살짝 끌어갔죠. 그럼 이제 키스 타이밍이 딱 나오거든요. 아, 애들의 패스 선수 컨디션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그 예민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굉장히 확률 높은 플레이를 구사하면서 점수차를 크게 벌려놓고 있습니다. 네, 그게 정답이죠. 자, 뒤돌리기 직접. 아, 지금도 좋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약간 감아치기 느낌보다는 그러니까 감아치기 느낌은 이제 하단 당점의 영향이 좀 많이 좌우된 거예요. 네네. 근데 지금은 분리각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거의 당첨이 중단 쪽이죠. 중단 쪽에서 각도가 감기는 느낌보다는 각대각으로 짧아지게끔. 아, 정말 컨트롤이 너무 멋지네요. 3연속 득점 13대5로 앞서갑니다. 지금 1세트 2점을 남겨두고 있는 애디레 펜스. 자, 지금도 멋진 공이 한번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거 장착. 여기서 한 번 더 태우는 거죠. 네. 아, 정말 잘 치네요. 성공. 좋습니다. 세트 포인트입니다. 아. 자, 지금 장단 쪽으로 내려놓고 여기서 리버스를 내리는 네. 이런 공격은 많이 보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지금처럼 아, 일적구가 저렇게 저렇게 일적구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있는데, 네. 저걸 저렇게 박빙으로 들어가서 공략을 하는군요. 정말 멋집니다. 어, 지금 오히려 길게 뽑아낸다는 거예요. 자, 세트 포인트. 뽑아칠까요, 이거? 길게. 오, 자연스럽게 뽑힙니다. 자, 이거 뭐 애드레 펜스가 그야말로 약간 쇼타임이었네요. 네, 약간 네. 정말 좀 신들린 당구를 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15대5로 1세트를 가져갔는데요. 에디 레펜스 선수가 4이닝부터는 뭐 그야말로 약간 신들린 듯한 그런 플레이를 선보이면서 세트를 따냈습니다. 엄상필 선수가 뭐 해보지도 못했고 초반에 이제 뱅크샷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약간씩 좀 아슬아슬.